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중에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는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서 그냥 먼지들이 막 퍼져가다가 어쩌다가 태양계가 되고 지구가 되고 어쩌다가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다세포 생물이 생기고 그 어쩌다가 보니까 동물이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됐다는 거죠. 어쩌다가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런 생각, 온 우주는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이렇게 질서 정연한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는가. 누군가 지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이든 알라이든 부처이든 어찌됐건 누군가 조물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세 번째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난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 난 상관없다. 누가 만들었는지. 난 그냥 즐기며 살고 싶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 세 종류 중에서.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 세 종류 중에서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종류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혜와 지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린 지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전. 여러분,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자전하는 속도는요, 1600km예요.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1600km. 예. 매 시간 1600km의 속도로 지구는 돌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속도가 있어요.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도 합니다. 아시죠? 공전? 여러분, 공전의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공전의 속도는 10만 킬로미터예요. 역시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10만 킬로미터! 네, 와. 실례만 10만 킬로미터. 매 시간당 10만 킬로의 속도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공전하는 이 공전 주기가 얼마나 될까요? 예? 뭐 당연히 1년이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1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예요. 네. 딱 365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365일 5시간 48분 46초. 자, 그러므로 이 지구가 오늘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돌고 있어요. 도는데 정확하게 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돌잖아요.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있었던 그 지점을 통과할 때 시간을 재보면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6초의 순간에, 정확하게 그 순간에 작년에 돌았던 그 지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뭐 별로 안 놀라신,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단 1초도 틀리지 않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는 자전을 1600km의 속도로, 그 다음에 공전을 10만 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근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 지구는 정확하게 1초도 틀리지 않고 이 공전을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는 질서를 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까요?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별들에게, 그 모든 지구 그리고 태양에
질서를 주시는 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질서를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구를 한번 보세요. 우린 숨을 쉬고 있어요. 공기 중에는 언제나 20%의 이 산소가 유지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언제나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에는 사계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질서예요. 누군가 질서를 추구 계신 것이고 누군가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온우주를 지으신 분, 지구를 지으신 분,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군가 지은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놀라운 소식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세요. 장의자라고 부르는 의자죠. 의자를 한번 보세요. 부품이 몇 개의 부품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나요? 못 세시겠어요? 몇 개 안 되죠? 제가 아무리 봐도 10개의 부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의자를 바라보면서 이 의자는 저 산에 나무가 벼락을 맞고 비바람을 맞다가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네 의자 어디서 가져온 거냐 그러니까 아, 이 의자 우면산에서 가져왔다고 우면산에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있다고, 주워왔다고, 우연히 생긴 거라고 누군가 당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신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의자도 우린 이거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인 남자의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짐작할 수 있으시겠어요? 100조 개예요. 네. 역시 리액션이 별로 없으세요. 100조. 네. 여러분, 100조개라고, 100조개.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 지금 10개도 안 되는 부품으로 되어 있는 이 의자도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모두 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오늘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의 몸이, 이렇게 복잡한 나의 몸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나의 몸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세포 하나도 지금 인간은 실험실에서 못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다만 복제를 할 수 있죠. 복제하고 창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 100조개가 어떻게 질서를 이루며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고요.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거울 보면서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해요.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작품의 가치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가 결정해요. 여러분, 낙서 같은 것이라도 피카소가 그린 것이라고 하면 엄청난 가치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린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사시겠어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소망을 줘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스펙을 만들고, 어떻게 했든지 세상이 정말 보고서 부러워할 만한 조건과 배경을 갖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든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과 상황과 스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향해 너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넌
원래 가치 있단다. 넌 태어날 때부터 가치 있는 존재야. 넌 존귀하단다. 왠지 아세요? 당신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made by God.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외모가 부족해도, 성격이 더러워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안 바뀌어요.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괜찮아. 지금 친구끼리 오셨죠? 괜찮아. 괜찮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갤럭시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삼성이죠. 네. 딴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폰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야 되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딜 가야 되냐고요? 만약 내 인생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내 인생이 만약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면 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AS센터에 갈 텐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불안의 이유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라고요. 갈 데가 없는 인생이죠. 저는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당신에게는 갈 데가 있어요. 어딜 가야 할까요? 난 made by God. 아이폰에 문제가 생기면 애플에 가야 하듯,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쓸 때 뭘 따라서 써야 되나요? 제품 사용 설명서죠. 그 제품을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제품 사용 설명서.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남자 사용 설명서, 여자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 헛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언제 제일 불안하죠? 배터리가 떨어져 갈 때죠. 점점 떨어져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는 불안이 엄습하죠. 10%, 9%, 8%로 떨어질 때 내 마음은 염려와 불안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전화를 하면 지금 전화가 끊어질지도 몰라. 내가 끊는 건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핸드폰 케이스를 바꾸면 됩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 껍데기를 금으로 만들면 불안이 해소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매죠? 충전기를 전원에 연결하면 그 순간에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이 밀려올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내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불안할까요? 왜 염려가 찾아오죠?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난 한계가 있어요. 내 지성에도 한계가 있고, 내 능력에도, 내 체력에도, 물론 외모에도,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이,
가장 중요한 한계는 뭔지 아세요? 생명의 한계. 난 언젠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한계성이에요.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가는 핸드폰처럼, 빨간불이 들어온 핸드폰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능력은 끝이 나고 내 인생은 끝이 날 텐데, 그 한계를 벌써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핸드폰이 전원선에 연결될 때 평강이 밀려오듯이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어딘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공급이 되시는 분, 영원한 내 능력과 나의 지혜와 영원한 나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 그분에게 연결될 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 내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 순간 내 인생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연결되기를 소망해요. 그때 새로움이 내 인생에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시켜줄 수 있는, 마치 핸드폰의 그 케이블과 같이 나를 영원한 그 공급자에게 연결시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살게 된 거예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 살 수 없어요.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와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는 사해지고 나는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떨어져가는 핸드폰이 전원에 연결되듯이 오늘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공급자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린 여기서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을 발견해요. 사랑이란 뭔가? 사랑은 상대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친구끼리 앉아 계시고 또 동료끼리 또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물어보세요. 넌 날 위해 죽을 수 있니? 연인끼리 앉아 계신가요? 물어보세요. 오빠, 죽을 수 있겠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린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내 대신 죽을 수 있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맞죠? 패치는 많은데 진짜 친구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진짜 친구가 있어요. 당신을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세요. 죽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날 너무 사랑하는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능력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킹카. 여러분, 누군가 나를 너무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24시간 따라다녀요. 뭐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을? 스토커.
너무나 나를 따라다녀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요. 계속 따라다녀요. 너무 귀찮았어요. 힘이 들었어요.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김수현이에요. 그래도 스토커인가요? 이런 스토커! 그러시겠냐고요. 아니죠? 애인이죠. 이렇게 말하겠죠. 아, 저도 기다려왔답니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외모로 모든 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찾으시는 분, 나를 너무 찾으시는 분, 나를 너무 사랑해서 24시간 나를 따라다니시는 분,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 대신 죽으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스토커와 애인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스토커는 그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고요. 애인은 한 번만 응답하면 애인입니다. 한 번만 단문을 하면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 온우주에서 가장 능력 있으신 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당신을 만나기 원해요.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한 번만 응답하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뭐가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의 아들, 그의 딸이 된다면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제 아들 보여드렸죠. 우리 아들은 근심하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내일 아침을 줄까? 아빠한테 아침 얻어먹으려면 오늘 구두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밖에 가서 구두 닦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의 차이점이죠. 저는 여러분을 격려해요. 당신에게는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내가 그걸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 모르면 불안해요. 알면 평안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넌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너무너무 축복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해요. 윤복희라는 정말 전설적인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부르고 작곡했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이죠. 이런 곡이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러분, 여러분, 그 곡이 실은 윤복희 씨가 신앙의 고백으로 만든 곡이에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겠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라고요.
저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듣게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축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유명한 강사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세상의 유명한 강사들은 말하기를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해. 그러면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런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주인이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난 내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내가 주인 되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내가 주인 되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달아야 사라집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당신의 인생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진짜 주인에게 당신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께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때부터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악기가 가장 아름답게 연주될 때는요, 악기 스스로 자신을 튜닝할 때가 아니에요. 그 악기를 가장 잘 알고 그 악기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해요. 악기는 절대로 스스로 튜닝하지 않아요. 튜닝하는 분이 튜닝을 해주고 연주를 하는 분이 연주를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날까요? 튜닝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튜닝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신 그분에게 당신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튜닝되지 않은 인생,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열등감과 두려움이 가득한 나의 인생,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튜닝해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직접 연주해 주실 때 그때 내 인생은 노래가 되고 화음이 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악기는 절대 스스로를 연주하지 않아요. 연주자에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인생을 지으시고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안심하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인생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해요. 당신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 이 음성이에요. 너는 나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망의 소식이에요. 그 가요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오늘따라 노래를 많이 부르네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 되면 정말 불안해요. 나 이거 못 지키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가진다는 게 평안의 소식이 아닙니다. 저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어떤 것을 내가 들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나 이거 지킬 힘이 없거든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걸. 내가 내 인생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란다. 그러니 너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련,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련. 드리세요, 맡기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해답이에요. 그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가장 활발한지 아세요? 언제 활발할까요? 혼자 있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있을 때, 엄마가 있고 엄마가 눈에 보일 때 그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정말 정말 즐겁게 뛰어놉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그때 내 인생은 가장 역동적이 되고 가장 다이나믹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렴. 아버지의 음성이거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요. 당신을 지은 온 우주에 아버지가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우주의 왕자. 당신은 우주의 공주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두려움이란 내가 혼자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친구가 있어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오늘 만나기를 원해요.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내가 한 번만 그분을 초대하면 그분은 내게로 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 내 인생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아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진짜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까요? 혹시 계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불러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을 초대해보세요. 그분이 당신에게 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진짜 마음을 담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바뀌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우린 알고 있지 않나요? 내 인생은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아시잖아요.
나는 한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은 없지만 내 인생에 구원이 필요한 것 아시잖아요.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셔도, 밤이 새도록 인터넷 서핑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추구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 빈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예요. 전 오늘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괜찮으시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두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마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요.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습니다. 주보와 여기에 펜이 함께 끼워져 있습니다. 펜을 빼서 이 주보를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이 안에 중요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이 안에 있어요. 그 질문에 이 시간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펴보시면 맨 왼쪽에 위에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어진 삶이 아름다운 연주가 되도록 밤낮을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멋진 화음을 이루어 한편의 빛나는 작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오랜 기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풍성한 그분의 초대로 참 행복한 삶의 자리로 함께 가지 않으실래요? 아래에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읽어보세요. 그 중에 표시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표시해 보시고 그 밑에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은 이름과 가능하시면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적어주시고요. 불편하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밑에 초청자 이름 그리고 초청자 전화번호 함께 지금 꺼내서 지금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적으신 후에 절지선이 찢어집니다. 찢으셔서 옆에 우리 안내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 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혹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기대를 품어보세요. 지금 써보십시오.
그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겠다면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귀한 순서 하나 가지겠는데요. 여러분 종이 비행기가 있으시죠? 그 종이 비행기에 여러분의 2014년을 마치고 2015년을 맞이하는 소망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불펜으로 거기에 소망, 여러분의 꿈을 너무 길게는 마시고요. 몇 개의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런 거, 결혼.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놀라운 역사와 꿈, 소망을 거기 한번 기록해 보세요. 지금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기록해서요. 좀 이따 이렇게 날려볼 거거든요. 여러분의 소망을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보세요. 네. 어떤 분은 이거 다 펴가지고 또 적고 계신데 네, 다시 접기 힘드니까 여기 그냥 써주세요. 다 쓰셨죠? 우리 인생이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죠. 꿈은 지금은 없지만 장차 일어날 일이죠. 그 꿈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날려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의 꿈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리실 때, 예, 뭐, 아이고, 떨어지. 날리시고요. 또 다른 사람의 것도 또 날려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격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